안녕하세요. 3월 4일 수요일 외신통통 김주현입니다.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라도 탄 느낌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가 그랬고 간밤 뉴욕 증시 역시 전날의 폭등은 뒤로 한 채 다우지수 기준 하루 1300포인트가량의 변동을 기록하며 다시 3%가량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오늘 준비한 소식들 바로 살펴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은 연준이 FOMC 정례회의를 2주나 앞두고 긴급히 금리 인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연준은 현재 시각 화요일 연방기금금리를 1에서 1.25%로 0.5%포인트 대폭 인하하기로 했고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온 위험 속에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지지하기 위해 이번 긴급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연준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위험을 적절한 수단과 조치로 해소해 나간다면 미국 경제는 탄탄한 성장세로 회귀할 거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이번 조치가 경제의 의미 있는 촉진제로서 역할하며 금융 여건이 위축되는 걸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이 이번처럼 정례회의 이전 긴급회의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앞서 이날 주요 7개국 경제 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동시 다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단합된 조치를 강조한 것일 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